마. 들지 마. 들지 마라고. 들지 마라고 이거. 아 진짜 왜 그렇게 찍네. 일부러 캤어. 어?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 들어온 지 1, 2년?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확 유명해진 이 터프빌트, 터프빌트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터프빌트가 현재 국내 시중에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군이 1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공구 파우치, 공구집이죠. 초반에는 이제 인기를 확 타고 가다가 이제는 호불호가 좀 생기는데 그 호불호가 좀 이상한 이유에서 좀 생기더라고요. 무겁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거의 맞춤형 라인업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좀 이용하시고자 하셨던 분들이 매장이나 뭐 온라인에서 이 제품군들을 찾아보세요. 근데 인기 있는 제품만 상위에,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위에 올라오거나 매장에서는 다 구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저희가 파우치에 관련된 70가지만 진열을 했는데도 저희 스튜디오에 설치를 못해서 이게 펜스로 진열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에 대해서 너무 영상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임스탬프, 이쪽이야? 이 타임스탬프를 이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 터프빌트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죠. 원터치 클립 방식입니다. 원터치. 그게 클립테크라고 해서 여기 원터치로 해서 탈부착이 굉장히 쉽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해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우리가 사다리를 탄다든지 사다리를 타고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될 때 이 장착되어 있는 이 클립 파우치를 쉽게 탁 벗어서 땅바닥에 두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커서 불편하다, 작아서 나오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여기만 봐도 다 해결이 됩니다. 플라이어스 파우치입니다. 플라이어 공구집입니다. 근데 이 작은 플라이어, 우리 플라이어 넣는 공구집만 해도 세 종류가 있어요. 라지, 미디엄, 스몰. 입맛에 맞게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테크니션, 라지, 포켓 뭐 이렇게 다 테크니션 파우치로 나와 있지만 6 포켓, 주머니가 6개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데가 6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 이게 7개가 되어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7, 7개인데 미디움 사이즈가 있고 또 사이즈가 여기서 또 나뉘어요. 입맛을 다 맞춰줍니다. 10개인데 주머니가 10개인데 또 미디움, 그 다음에 10개인데 큰 사이즈. 이 사이즈가 크다 작다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제품군에 대한 종류를 정확하게 이제 다 파악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벨트도 보시면 워크벨트의 종류가 뭐 2인치, 뭐 패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링이 달린 것도 있어요. 종류만 해도 벨트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한 놈, 두, 시기, 석, 삼, 너, 우리, 오, 영, 6개장.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벨트는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걸 많이 짊어져야 되는 못주머니를 많이 다셔야 되는 목수분들이나 아니면 야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허리도 보호가 되고 쿠션 역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좋겠지만 땀이 많이 찹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싫으신 분들은 또 이런 라이트한 벨트를 사용을 하시죠. 비 온다. 아, 일단 이 제품에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보시면 위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직업군이 적혀 있습니다. 직업군. 만약에 뭐 목수라든지 전기, 그 다음에 배관, 이런 많은 종류의 라인업이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 라인업이 이렇게 많은 거를 모르면 또 그 장점을 모르는 거죠. 단점은 이 CT 타입은 무게가 좀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걸 찾으시는 분들은 아 이게 무겁다,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라이트한 가벼운 벨크로 타입의 장구류들도 있습니다. 파우치도 있어요. 이제 CT 타입과 벨크로 타입의 이런 파우치류를 통괄 합치면은 이것만 해도 종류가 한 70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에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하고 비교해서 크기를 재면서 촬영한 장면이 있으니까 이 제품군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비가 와서 이제 후반부는 실내에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짜를 너무 완벽하게 잡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비 온다 했어요? 안 했어요? 비 온다 했어. 네, 손바닥 대세요. 아니 이게 설치한다고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비 와서 철거하고 여기 들어왔네. 얼마나 어렵게 그 세팅을 했는데. 뭐 사용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 많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보여드리고 뭐 이러고 싶은데 그대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실내 촬영으로 옮겨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파우치 공구집 라인업을 알아두는 게 왜 도움이 되는지 한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이거는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폐해입니다. 폐해. 사고 나서 이 공구집 자체가 포장을 뜯기 굉장히 더럽게 돼 있어요. 딱 공구집에 포장을 뜯자마자 반품은 안 됩니다. 반품이 안 돼요. 그래서 공구집을 구매하신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쓰지도 않는, 쓸모없는, 잘못 산 공구집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라인업을 좀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텐데, 뭐 일부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파우치에 이제 망치 홀더 이런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드릴 파우치가 있습니다. 드릴 파우치. 드릴 파우치는 원래 콤팩트한 제품들, 콤팩트한 뭐 좀 소형의 드릴들을 꽂게 돼 있지만은 이건 18V까지 수용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탈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망치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쇠 부분 다 아시죠? 이건 다 줄자 클립을 꽂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쇠사슬처럼 돼 있는 부분, 쇠사슬처럼 돼 있는 부분은 배관하시거나 전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기 테이프나 테프론 테이프를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끝에를 여기다 꼽아 놓으면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필요하신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못주머니 뒤쪽에 보시면은 벨크로로 고정되어 있는 요 다리를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촬영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전기 전공인데 이거 보여주니까 박수를 치고 있네요. 이 세우는 기능이 못주머니 자체가 무겁고 크다 보니까 사다리에 올라가기 전에 내려놓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작업할 때도 이 클립을 딱 한 방에 원터치로 풀어서 세워놓고 필요한 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DIY 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공구 파우치를 이제 벨트에다 딱 걸어놓고 이런 걸 이렇게 세우려면, 여기 못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지면 못이 쏙 끼잖아요. 이걸 세우려면 뒤에 벨트를 막 말아가지고 이렇게 안 넘어지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대어 놓습니다. 그렇다가 또 벨트 착용하려고 하면 또 다 쏟아져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편의성을 굉장히 잘 살렸죠. 거기다 이런 벨트가 없어도 이런 멜빵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가방처럼 매서 못주머니를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품 터프빌트의 특장점은 첫 번째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구성이 좋다. 뭐 칼로 쑤셔도 안 나간다, 이게 거의 세일즈 포인트랍니다. 제가 봐도 진짜 글러브처럼 정말 뻑뻑해요. 네. 이게 질이 들이는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런 편의성이 곳곳에 묻어 있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첫 번째 장점인 커스터마이징은 이 모든 라인업을 파악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참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 터프빌트의 가격대가 중급대입니다. 국내 뭐 가야라든지 뭐 스타렉슨이라든지 이런
약간 좀 저렴한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국내에 좀 오래 이름을 날려왔던 제품들이 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이 제품은 가운데선 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참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제가 솔직히 망했습니다 지금 웃고 있지만 망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더 다시 한번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잘못된 걸 구매하셔가지고 엄한 거 구매하셔가지고 후회하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가 영상이 끝난 다음에 이 제품군을 쫙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멋진 커스터마이징 툴벨트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 상황으로 가서 요 제품들을 저희가 나눔 이벤트로 진행할 제품을 한번 따로 마련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이 8만 분이 넘어가는 기념이기도 하고 밴드와 이제 파우치 이런 세트 한 세트와 제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이 장구류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정리를 해서 나눔 이벤트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희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나눔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란을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눌러서 들어가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에 대한 좀 숫자적인 표시, 숫자적인 자세한 스펙은 또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기재를 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따라가셔서 뭐 구매도 되고 아니면 뭐 제품에 대한 자세한 스펙도 알아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제품, 좋은 정보 들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